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7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자, 이 거미집 이론인데. 자, 이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죠. 이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이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죠. 즉, 뭐가 된다?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 이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불균형 상태가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이 균형 상태로 이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고 있느냐. 이 동태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모형이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보면은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2017년도의 수량은 올해 이 2017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2017년도의 공급량은 2016년도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공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최근에 여섯 번 출제됐을 때 여섯 번다 출제된 게 바로 뭐죠? 수렴형을 다 출제했죠.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 조건입니다. 자, 안정적인 균형 조건의 그림을 보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급하죠. 자, 이런 형태가 주어질 때, 그렇죠.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균형이죠. 자, 그럼 이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균형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렴형일 때는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은 어리가 크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커요. 자, 그리고 탄력성을 보면은 이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 있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은 반대로 변동해요. 자,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수렴형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이다. 이렇게 암기해두면 좋죠. 자, 이런 경우는 수렴형. 이 반대가 뭐죠? 이 반대가 발산형. 자, 이 수렴형 반대가 발산형이에요. 자, 그럼 발산형은 그림이 어떤 형태의 그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한 형태. 자, 그러면은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발산형. 자, 그럼 발산형은 수요 수렴형과 반대로 가면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교하면 어리가 크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 자, 탄력성을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 어리가 크죠? 이거는 부동 방향 반대로 이게 크죠. 그래서 발산일 때는 뭐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데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공탄발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순환형이 있습니다. 자, 이 순환형 형태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이런 형태가 순환력. 자, 점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순환형. 자, 그럼 순환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 순환형이죠. 자, 72번 문제. A 부동산 보세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요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0.3. 여기는 0.7이죠. 그러니까 어리가 크다. 수요 곡선이 크네요. 그러니까 뭐가 공급 곡선이 크니까 수렴형. A 부동산은 수렴형. 자, 그리고 B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마이너스 0.5. 0.5 같으니까 뭐죠? 순환형의 문제. 72번 문제 됐고, 자, 74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74번은 수요 곡선이 여기 나오죠? 수요 곡선이 0, 마이너스 0.8. 요건 얼마? 0.6이에요. 그러니까 A 시장은 뭐다? 발산형. B는 요거 나오죠? B는 마이너스 0.3, 0.3이니까 뭐 순환형. B는 순환형. C는 여기죠. 1.2. 여기가 1.2. 여기는 마이너스 0.6이니까 얼마? 수렴형.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 74번은 5번이고. 자, 73번 문제 한번 보면은 A 부동산 73번 문제 보면은 자, 73번 문제 보면은 A 부동산은 어떻게 나오죠? A 부동산은 EP는 500-QD. 자, EP는 500-QD가 나오고 또 3P는 300+4QX예요. 자, P는 Y절편이고 Q는 X절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 주면은 200 50-2분의 1 QD고 여기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100+3분의 QX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1차함수에 Y 리콜 AX 플러스 B가 줄 때 이 앞에 있는 이 A가 바로 뭐가 돼? 기울기야. 자, 앞에 있는 A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간다? 기울기니까 이 앞에 있는 요게 바로 뭐다? Q 앞에 있는 게 요게 기울기인데,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지금 공급이 크죠. 이럴 경우를 우리는 뭐다? 수렴형. 그래서 A는 수렴형 형태입니다. 그럼 B는? 자, B 시장을 보면 P는 400-EQD. P는 400. 마이너스 EQD고 또 EP는 100+4QS죠. 그럼 P는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50+2QS인데 자, 이게 수요 곡선, 요 기울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같다. 같은 경우는 뭐죠? 순환형. 그래서 지금 수렴형, 순환형에 대한 문제가 73번 문제. 한번,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어려운 거 아니죠? 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요것만. 그럼 요것만 잘 기억하면은 요거 반대, 탄력성 요거 반대고요. 수렴형 반대는 발산. 순환은 서로 리코로 같다. 이렇게 하면 암기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둔 데가 탄력성은 요거 반대. 발사는 또 요거의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80페이지에 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일반 상품과 부동산 상품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설명. 일반 상품은 바로 즉시 공급이 가능해요. 탄력적인데 부동산은 공급에 시차가 있어.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탄력적. 공급의 시차로 그렇습니다. 1번 맞고 일반 상품 여러분 아이스크림 구매 횟수 매일 드셔요. 커피도 일회성 어떻게 돼요? 일회성. 부동산 상품은 일회성 아니죠?
구매 횟수는 반복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부동산 상품은 고가의 상품이니까 평생 한 번 살까 말까 일회성 거래입니다. 그래서 2번은 서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2번 정답. 일반 상품은 가격 예측이 쉬우나 부동산 상품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 예측이 어려워요. 일반 상품은 정보 수집이 쉬우나 부동산 상품은 거래가 비공개되다 보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습니다. 일반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가 분명하죠.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자가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상품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소비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공급자가 돼. 소비자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부동산 가격 및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1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가격의 이중성. 자, 1번은 가격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 자, 부동산 가격은 이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여러분,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으로 가치가 있는 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보증금 가격 형성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부동산 가격은 가격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맞고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자, 이 토지의 특성. 자,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토지 특성에서 부동성, 뭐 부증성, 개별성 등에 의해서 개별성 등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이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어요. 부동산은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자,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에 이지문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하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부동산 가격은 불안전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의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죠. 특히 뭐 금매물로 싸게 매각 나올 수 있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성격과 거래가 가장 가까운 것은 광역적 전국적 시장이 아닙니다. 뭐가 된다? 우리는 부동성에 의해서 뭐가 나오죠? 국지적 지역 시장이죠.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합니다.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지 이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시장이 아니다. 1번 틀렸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고 뭐에서 부동성, 개별성 등의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자, 2번도 틀렸고 3번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자,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거미집 모형이 우리가 발생을 하죠. 이 건축물 시장에서의 거미집 모형이 나타나는데 3번 정답. 4번 잠재가격.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잠재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예? 이 잠재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감정평가 가격이에요.
잠재 가격은 감정 평가 가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잠재 가격이 결정되지 못한다. 지역별 불균형, 지역에 따라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역별 불균형 시장, 지역별 불균형 시장 뭐 부동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균형이 아닙니다. 틀린 지문. 3번 정답. 4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다 맞고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 위치에 따르는 지역별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눠지는 시장의 분화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부분 우리가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된다. 2번 맞고 3번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공급의 뭐 때문에? 시차로 인해서. 자,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전한 경우가 많다. 뭐에 의해서? 개별성에 의해서 그렇죠. 자, 이 개별성에 의해서 우리는 거래에 있어서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죠.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죠. 자, 대부분 가능성이 아니죠. 가능성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현재 공개되는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가 반영되는, 자,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가만 반영되는 중 강성까지의 시장이지 뭐다 미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5번 정답.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정보 우리가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합니다.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수요 공급의 시차로 수급 조절이 뭐다? 곤란하다는 거죠. 자,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법적인 성질이 다르면 상품의 성격도 달라져요. 이거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맞고,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또 영향을 미치죠. 자, 일반 상품과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금의 유용성, 자금의 유용성, 즉 자금,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조달의 가능성, 이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우리가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 자금의 유용성은 또 뭐에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는 금융시장에서의 금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자, 5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 판매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판매자 매도자 주도의 시장입니다.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매도자 주도의 시장. 5번 정답. 자,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7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가의성으로 인해서 자금의 융통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에 영향을 미치죠.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는 소수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돼요. 자,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뭐가 된다? 우리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또 추상적 시장을 형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 활동이 또 상당히 중요시가 되죠. 단기 거래가 곤란한 경우가 많죠. 고가의 상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나타나죠. 즉 단기간에 거래가 곤란하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황금성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자, 4번 부동산 유형별로 이용이나 거래 등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제한이 많죠.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리는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한 요인으로 만듭니다.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5번 정답. 자, 6, 8번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맞는 질문 1번 정답이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적이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죠.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우리는 조직화가 안 돼 있죠. 부동산 상품은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비표준화되어서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도매상과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어떻게 돼?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합니다. 3번 틀렸고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 경량이라 부동산은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사적인 경량을 띠고 있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니까 틀렸죠. 국지성이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틀린 질문. 자, 9번 잘못 연결된 것. 국지화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의 분화로 인한 부분시장 형성 맞고요.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 시의 장기적 예측을 고려해야 됩니다. 개별성은 부동산 상품의 뭐를 가져오죠? 표준화가 아니라 비표준화. 3번 정답이고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고 공급의 제한, 부증성의 특성으로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할지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강남, 강북 달라지면 가격도 달리 형성됩니다. 1번 맞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 배분하고 공간 배분하는 기능 3번과 3번, 4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활동별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데 3번, 4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직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리 형성되죠. 5번 정답. 자, 85페이지 12번 문제. 공표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까지도 우리는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의 필요 충분 조건은 자 공표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까지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 이것은요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거기에 14번 문제로 갑니다. 뭐 13, 14번 같은 유형인데 14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죠.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기에 4번 보시면 약성이 나오죠. 약성은 요거거든요. 예,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우리가 반영하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분석하는 것을 이 기술적 측면의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기술적 분석을 모두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은 가능합니다.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없죠. 그리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우수한 정보. 우수한 정보는 뭐죠? 현재와 미래의 정보죠. 자, 이 우수한 정보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예요. 이 우수한 정보를 우리가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은 자,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2번, 4번 질문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 여러분,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유는 초과 이윤인데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4번 정답. 틀린 질문. 그러면 이 과거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현재. 과거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죠. 자, 현재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하고 이때 요 두 가지 과거의 정보와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대준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인데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또 획득할 수 없지만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또 중강성이 저 5번에 나오는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가 직접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뭐를 한다?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하여도 뭐는 없다. 기본적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여기 5번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죠?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또 무슨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기업에 있어서 비
공개된 내부 정보죠.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이 완전한 이 정보라는 가정, 완전 경쟁 시장의 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고, 또 강성은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지만 약성이나 중강성은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짐은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고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가장 잘 부합된 시장을 말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요걸 이해하는지 여부를 출제한 지문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을 말하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정보를 분석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1번 정답. 아까 얘기했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 1번 정답. 정보 할당에 있어서 할당 효율적이라면, 여러분 정보 할당에 있어서 할당 효율적이라는 건 얘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 자체가 없어요.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대 평가 또는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2번 맞는 지문. 3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또 시장이 독점이라 하더라도 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과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니라 정보가 공개적이지 못하여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5번 지문을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러분 그 5번 지문. 자, 우리가 5번에 5번 지문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이라는 것은 뭐죠?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89페이지 18번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국지적 시장 형성된다는 얘기죠. 1번 맞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적게 보유냐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형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 미출,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은 아까 초과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과대평가 또는 과세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니까 틀려요.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된 부동산 존재할 수 없습니다. 3번 정답.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죠.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박스 볼까요? 역세권 인근에 1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그럼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입니다.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천만 원이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하에서 자, 이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는 얼마죠? 8억 8천만 원.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 8억 8천만 원.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6억 6천만 원이 되죠. 자, 이때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 들어설 확률은 40%,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가 되죠. 그럼 요걸 계산에 더해주면 7억 4,80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럼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죠.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면은 이 7억,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우리가 7억 4,8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이 10%고 1년 후죠. 1년 후에 7억 4,800만 원 현재 얼마냐? 1년 후일 때는 1승. 만 2년 후일 때는 제곱입니다. 그럼 1.1로 나눠주면 얼마? 우리가 6억 얼마? 8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러면 이 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얘기지. 8억 8천만 원.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 8억 8천만 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100% 1.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0%죠. 6억 6천만 원.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 0% 곱해봐야 제로입니다. 그럼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8억 8천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고 1년 후에 8억 8천만 원 현재 얼마냐? 1승. 1.1로 나눠줬더니 우리는 얼마냐? 8억 원이 나오죠. 8억 원. 자, 이럴 경우에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 이 확실성 하의 현재의 가치에서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불, 우리는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면 되는데 지금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8억 원에서 불확실성의 현재의 가치 6억 8천만 원을 빼면 얼마 나오죠? 1억 2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1억 2천만 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보와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건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언제나 된다 얘기죠.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 포함되거든요.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가 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죠. 역은 여기 있잖아요. 빗금친 부분. 어떻게 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 빗금친 부분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불완전 경쟁 시장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이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맞고 2번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뺀 값 맞고요.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 시장에서의 정보가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이거죠. 그리고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뭔다? 일치한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4번에 거기 할당 비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예? 비가 없어야 맞습니다. 4번 정답. 5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을 뭘로 우리가 했다? 우리는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으로 말을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25번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하나인 배후지와 가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건데 배후지는 상권이에요. 배후지는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이 상권, 배후지 범위는 교통수단이 발달로 인해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경향,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 정답. 배후지는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그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상권이죠. 여러분 정주는 요거죠. 정. 주택을 정해놓은 장소, 정주하는 장소.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로죠. 그래서 가로는 통행하는 고객의 양보다 구매력과 관련해서 질이 더 중요시되고 이 배후지나 가로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 어디에서? 상업지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그래서 상권, 배후지 가로의 기본 개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뭘로 상권 분석 모형 또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94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